제2신앙이 진해 제덕만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제2신앙이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45명이 목숨을 잃은 미량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곧 1년입니다. 끔찍한 화마로 가족을 떠나보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미량 화재 당시 오래된 전기 시설과 무분별한 증축, 미비한 소방설비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경남보립거창대학은 총장 공백 등으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제2신학이 지해 재덕만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2 신항이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이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에 들어설 제2 신항, 경상남도는 12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만큼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돈은 항만과 배후단지에 110개 업체가 입주하면 해마다 70억 원의 지방세수가 늘고 취등록세는 최대 1,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21선석을 개발해서 터미널을 운영하면 4,200명의 고용 효과와 배후단지에 업체 50곳 이상 입주하면 2,500명의 고용도 예상합니다. 신항이 경남 입지가 되는 만큼 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도시좀더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t f 를 가동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 때 조달청 입찰 자격 기준에 따라서. 지역 업체가 최대 40% 참여할 수 있어 경남 건설업 직접 효과는 최대 5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바다를 또 메워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에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신항 공사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민들로선 막막할 따름입니다. 신항이 들어오므해서안 그래도 거기에서 소득이 한 60%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금 제2 신항이 들어선다면 그 어민들 생명은 끝이다고 봐야 됩니다. 해양수산부도 보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적법한 그 업권이 있다면은 당연히 보상해 한편 경상남도는 조만간 어민들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적법한 보상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45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내일이면 꼭 1년입니다. 끔찍한 화마로 가족을 떠나보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석 기자입니다. 세종병원 화재로 장모님을 떠나보낸 김승환 씨. 1년이 지났지만 화재 당시를 떠올리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장모님이 평소처럼 집에 있을 것만 같아 늘 문을 열어 놓고 지냅니다. 방에서 그을참 좋아하시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빵을 얻날사 가는 적도 있어요. 데 보면 아, 집 가다 보아참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자다. 보상금이 수억 원이다. SNS를 통해 개수 문까지 돌면서 지금도 유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병원 쪽으로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하다 보니 유족 대부분은 미량을 떠났습니다. 애들도 이제 아침이 첫 연자고 아빠 없는 자리가. 네. 아무래도 생활 조금 힘 들죠. 지금까지 보상이 이루어진 유족은 45명 중 40명. 이 가운데 14명은 미량 씨가 대신 보상하고 세종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섯 명의 유족은 여전히 외로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 화재 참사. 누구는 차라리 잊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엇갈린 현실 속에서 유족들의 상처는 1년이 흐른 지금도 시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1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오래된 전기시설과 무분별한 증축, 미비한 소방설비가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을까요? 이어서 이재경 기자입니다.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40여 명이 다친 미량 세종병원 화재 참사. 오래된 전기 배선이 합선되면서 시작된 불은 단열재와 보온재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이 증개축되면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소방 건축 등에 대한 관리 부실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1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미량의 한 전통 시장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누전 차단기를 열어봤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깡통 차단기입니다. 차단기가 지금 이게 두개닙니까 그러면 요 요거 차단기는 요거들을 하고 요 요거 하는 여기에 진수로 내려가도록 고리 해라 카드 따로따로 예예 시장 곳곳에선 멀티탭을 이용해 문어발식 전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량보다 용량이 큰 전열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력을 제어하는 분전반 밖으로 전선들이 튀어나와 있고 접지 부분도 노출돼 있습니다. 감전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이 큽니다. 내려가지 있지. 선이 뭐좀 이상했으면 내려가세요. 일 년에 몇번 정도 내려가나일 년에 아이고 뭐 자다가 한 내려가세요. 이 전통 시장의 208개 점포 중 19개가 전기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부분 현장 시정 조치와 자진 개선 유도만 했을 뿐. 행정 조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세종병원 화재 일년이 지났지만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정밀 안전점검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를가지고 어떤 부분이 약한 건지 이제 그래서 에 대한 이제 개선 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마련 미량시가 지난해 11월 정기 화재 예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안전 의식은 1년 동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 도립 거창 대학은 총장 공백 등으로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위기를 극복할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구조 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던 경남 도립 거창대 총장직도 5개월째 공석입니다. 도우의 행정사무감사에선 학생이 아닌 교수들의 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경상남도와 대학이 내놓은 혁신방안은 학노와 보건의료기술전문대학으로의 특성화입니다. 간호학과의 정원을 내년까지 65명으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건의료 계일과한방학노와학과 신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선해양. 산업 디자인과의 신입생 모집은 올해부터 중단했고 항공과 기계계열 학과의 정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비교위 학과 개발과 그 다음 지역 산업과 관련와 산업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려고. 장기화된 총장 공백 상태는 곧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학 계획의 적임자를 찾는데 시일이 걸렸다며. 조만간 총장 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방향에 맞는 책임자를 물색해서 후보 검증 장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선임이 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도입 대학으로 올해 개교 23주년을 맞는 거창대학이 제2의 도약을 향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유토피키 성금을 보내 주신 분들입니다. BNK 창원 어린이집 기린반 50만 원, 파랑새반 10만 원, 합천군 율곡면 체육회, 덕곡면 재경향후회 회장 정덕열 님 각각 20만 원, 고성군 미토 7호 친구들 10만 원, 합천군 율곡면 바르게살기협의회 본천 3구, 합천군 덕곡면 북동마을, 유럽마을, 함안군 7원읍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안군 7원읍 무기동 경로회, 합천군 쌍책면 성산 외촌 할아버지 경로당, 상포 경로당, 개촌 경로당 매호 마을 주민들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올해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한국 GM 창원 공장과 LG 창원 제일 공장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의 신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수소, 방위, 항공 등 핵심 사업의 강소 기업 유치 등 3대 전략 12개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남도 의회와 김해, 거제, 양산시 의회에 이어 창원시 의회도 김영 표결을 의무화하는 표결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창원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투표 기기 고장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전자 투표를 할수 없을 경우 기립 또는 거수 표결로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찬성 23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통합 창원시 의회 출범 이후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본 회의에 상정된 사례는 이번 표결 실명제가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잠잠해진 개파 논쟁이 다시 살아난 것을 느꼈다며 우리 당의 큰 이름들은 다음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해 통합하는 모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쉰세개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이도크에서 사내 협력사 직원 48살 한모 씨가 건조 중인 유조선 카고 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는 2번 탱크 검사에 앞서 동료들에게 4번 탱크에 있던 장비를 가지러 간다고 말한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락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창원시 구산면 신리도에서 불이 나 소나무 등 2,400여 제곱미터를 태워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함정 세척과 산림청 헬기 넉 대, 대원 30여 명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 예비 소집 결과 3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취약 대상 아동 3만 2,900여 명 가운데 불참한 692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이들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외 출국과 질병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관할경찰서에 아동 3명의 소재 파악 등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늘 본청 회의실에서 2019년 경남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소속 지휘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선 올해 업무 방향을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남경찰이라고 정하고 경찰의 3대 정책 목표와 아흔 한 건의 세부 과제를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안전망 구축과 생활 적폐 단속 등 체감 안전도와 밀접한 7대 과제에 대해선 기관과 사회단체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통영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통영시는 오늘 산양읍 풍화리 해역에서 대구치어 35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대구에서 채취한 알을 수정 부화시켜 만든 치어는 몸길이 0.5cm 크기지만 1년 뒤 20cm 이상 5년 뒤에는 1m까지 자랍니다.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차가운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대구치어가 산란을 위해 방류 해역으로 돌아오는 습성을 이용해 12년째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